검진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건강검진. 건강검진. 노인들한테도 왜 인기가 많은지 정말 많이 받고 있나요? 네,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국가검진도 하고 그렇죠.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.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네. 이렇게 건강검진이 시스템화돼 있어요. 근데 해외에는 이런 시스템이 좀 없는 편입니다. 하나하나 다 돈 내고 받아야 그렇죠. 되는 거죠.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진을 하는 시스템이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가서 내 몸을 쫙 점검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검진 시스템을 한번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. 야, 아니 나는 다른 나라도 있고. 그런 줄 알았어요. 우리나라처럼 좀 시스템이 돼 있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그게 아니네요.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검진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에 하나는 일단 세계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스템 때문입니다. 대기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. 실시간으로 검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반나절 가까이 걸리는데 우린 2시간 정도면 우리 빠르죠. 끝낼 수 있습니다. 대단한 나라. 우리나라 성격 때문에. 네.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검진 결과도 알 수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맞아요. 무척 편리한 장점이 있죠. 그러네. 그리고 건강검진을 할 때 이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. 마포의 한 검진 기관 같은 경우에 이 내시경 소독을 굉장히 잘하는 이 영상이 중국에 소개가 됐어요. 그러면서 중국 환자들이 한 20%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사실 건강검진 저는 그 한 20만 원짜리 받고도 야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보통 한번 좀 그 혜택을 보게 해드리고 싶잖아요. 알아봤더니 어느 종합병원에 그 프리미엄 건강검진이라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. 500만 원이더라고요. 출퇴원을 받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싼 것들은 뭐가 달라 다르겠죠?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그 국내 대형 병원에서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. 네. 보통 이제 반나절에 한 460만 원에서 1,700만 원까지. 반나절에? 네. 2박 3일이나 3박 4일 검진 같은 경우에는 3,5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호텔 수준의 이런 객실에서 뭐 주방시설이 딸려있는 이런 뭐 거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딸려있으면 뭐예요? 건강검진할 때 못 먹잖아요. 그게 금식인데. 네. 근데 환자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런 검진을 이용을 하면 의사들이 직접 그 병실에 가서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렇죠. 이게 3,500만 원인데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딱 스카웃하면 부가가치가 엄청 커지네요. 그렇죠? 근데 보통은 이런 검진들을 국내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.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.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. 한 번에 할 때 전부 다 해보자. 그렇죠. 스캔을 다 해보자. 그렇죠. 오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그렇죠? 돈 굳은 거예요, 3,500만 원.